저희는 지금 여주에서 목표지는 고성입니다. 강원도. 아, 고속도로를 탔어요. 중부고속도로 원주를 향해서 먼저 벌써 원주입니다. 이곳이 원주의 한 마을인데 거기 지나가는데 비가 조금씩 오네요. 저건 기찻길이고 저 위는 그치? 아 좋다. 여기는 바로 위가 기찻길입니다. 그래 우리 공기를 좀 마시면서 강원도 공기를 행복하다. 저 기차 지나가요. 아, 전철인가? 혹시 기차? 네, 저건 기차고 아까 저건 구 기차. 아, 옛날. 아 저기 뭐가 있긴 있네.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. 그치. 우리 여기서 빙벽을 타요? 그래서 호수가 있잖아요. 물 내려서 얼고가지고 타는데. 어머 웬일이야. 여기 주소가 여기 지역이 어떻게 돼요? 지역 이름이. 판대리. 삼봉. 원주. 삼봉 빙벽. 아 삼봉 빙벽이랍니다. 삼봉. 어머 웬일이니 물 좀 봐. 와. 아 잘 섰네. 아, 이거 빙벽을 타는구나, 겨울에 여기서. 1봉, 2봉, 3봉이라고. 아, 3봉, 그 3봉이에요? 1봉, 2봉, 3봉, 오케이. 이곳은 원주인데요. 소금산의 구름다리를 보러 우리가 왔습니다. 저기 좀 알아봐달라고 했었거든. 너무 웃긴다. 왜냐면 우리 집에 또 오더라. 저번에도. 아, 이곳은 소금산입니다. 천을 강으로 이끌어주는 듯한 소금산은 금강산을 떼어다가 조그맣게 옮겨 놓았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금강산이 지니고 있는 산세를 갖춘 듯하다 하여 이름 붙인 산입니다.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올라갑니다. 578개 중에 500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아 여기 출렁다리가 있네요. 다 왔어요. 우 더워. 해는 없는데 너무 습해서 더워. 있네요. 소금다리가 소금다리란다. 출렁다리가. 아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딱 나오네. 이렇게 그지? 오케이. 출렁다리로 들어갑니다. 아. 여기 정경이 이러네요.
출렁거리네 진짜. 지금 제가 출렁다리 위에 있습니다. 흔들흔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작년에 저희 공간조화로 입양, 프랑스 입양된 친구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다 어떻게 보면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. 좀 우연한 것 같아요. 아, 그러셨구나.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그 입양인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어요. 그럼 계속해요. 저희 남편이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정년 퇴직하고 이제 한